어서 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안녕. 얼마 만에 라디오에서 이렇게 팬들과 만나시는 거예요? 와, 라디오는 정말 오랜만이에요. 마스크 쓰고 처음인가? 야, 그러면 언제지?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너무 거의 2년 다 된 거네요. 아, 그러네요.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낸 지가 1년 한 10개월 되니까 그쯤 된 거 같아요. 9개월, 10개월? 네. 와, 야, 핑크머리 우러니 완전 아이돌이다. K127. 좀 전에 어떤 분은 핑크 뮬리 공주님이라고 네. 하셔서. 아, 핑크 뮬리가 이 색이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막 검색해봤는데 네. 진짜 그 색이에요. 네, 뮬리는 땅이 안 좋다니까는 머리로 만족하시라고. 야, 진짜. 아니, 색깔 선택을 정말 잘하셨네요.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한 컨셉이 아니고 제 대표님이 하라고 해서 안목이 좋으신데요, 대표님이? 네, 안목이 좀 있으셔서. 정말 잘 어울리세요. 네. 아유, 다행입니다. 전 너무 귀찮아갖고 미용실 가는 게. 앉아있으려면 탈색해야 되지, 염색해야 되지. 네. 너무 귀찮았는데 너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. 정말 잘 어울려요. 유나 씨. 유나님, 지난주 케이크 사러 갔다가 봤어요. 너무 반가웠지만 불편해하실까봐 인사 못했어요. 새해 축하드립니다. 6467. 아이, 감사합니다. 케이크를 사셨어요, 지난주에? 예, 지난주에 저희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어딜 간 거예요. 근데 케이크만 딱 사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이 핑크색이잖아요, 머리가. 저는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는 거예요. 굳이 쟤는 왜 머리가 핑크색이지 하면서 아마 그 분들 중에 한 분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 저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아요. 근데 이제 불편하실까 봐 혹시 내가 인사하면 불편할까 이런 느낌에. 아니, 사진 찍는 건 좀 불편하실 텐데 네. 인사하니까 왜 불편해요. 그럼요. 네. 그럼요. 좋습니다.